보기 위해서 뛰어났어요. 자, 리딩 20종. 먼저 분사를 알아야 되거든. 우리는 분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분사는 두 개밖에 없어요. ing 붙이는 현재 분사, ed 붙이는 과거 분사. 근데 이거 엄청난 오류가 있는데, 이 안에. 우리가 과거 분사가 ed만 붙이냐? pp잖아. 그래서 요거. So, first one. ing를 붙이는 현재 분사? 맞아요. 현재 분사는 ing만 붙일 수 있어. 하지만 과거 분사가 다 ed로 끝나라고. 그러면 write, wrote, written. 그럼 이걸 writ 드냐? 아니죠. 그래서 여긴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X 치세요. 과거 분사는 ED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 PP라고 해야 돼. PP인 과거 분사가 있다. 이렇게 말해줘야죠. 그래서 write, wrote, written처럼 PP가 돼야 됩니다. 그거 같이 보시고요. 오케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앞에서 꾸밀 수도 있고, 뒤에서 꾸밀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같이 봐주세요. 첫 번째, 우리 해석해 보는 거야. 직독, 직해가 뭐야? 순서대로 하라고. The burning candle, burn은 타다야. 그럼 해보자. 타고 있는 candle, 촛불들 on the cake 위에 직독 직해는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야. 타고 있는 촛불들 케이크 위에 차고 있는 촛불들은 are very beautiful, 매우 아름답다. 아쉽네요. 타고 있는 촛불들 케이크 위에 매우 아름답다. 요거를 조금 이제 깔끔하게 하면 케이크 위에 타고 있는 촛불들은 매우 아름답다 하면 되겠죠? 자, they are, 그들은 only, 오직 guests. 그들은 오직이 아니에요. 써나, 유일한. 유일한 손님이다. 그들은 오직 손님이다. 해석 이상하지 않았어? 유일한 손님들이다. 무슨 손님? Staying, 머무르는 어디에서? 호텔에서. 호텔에까지만 써야지. 그들은 유일한 손님이야. 호텔에 머무르는 유일한 손님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수 있겠죠.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에다 ing 붙여서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고 있는, 타고 있는, 머무르는, 웃고 있는, laughing boy. 그래서 ing는 뭐뭐 하고 있는 이렇게 가주시고요. 그러면 뭐야? pp로 가야지. 뒤에 오세요. 과거 분사. 제가 아까 말했죠. ed만 붙냐고. 너무하지 않았어? 왜? 벌써 1번부터 ed가 아니잖아. pp죠. x죠. pp야. 동사 원형 더하기 ed가 아니야. pp야. lose의 pp, lost야. 가보자. 직독직해. 우리 엄마는 샀다 아니야? bought는 사형식으로 사줬다. 네가 뭐뭐에게예요. 나야에게 뭐를? a new purse. 새 purse를. purse가 뭐죠? 지갑입니다. 엄마는 사줬어. 나에게 새 지갑을. 근데 그 지갑은 어디서 만들었게요?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건 당한 거야. 만들어진, made. 쓰여진, written. 이런 식으로 made는 여기서 만들어진 새 지갑을 사줬어요. Can you help me? 나 도와줄래? 뭘 도와줘? 찾는 걸. 뭘 찾아? 내 lost dog. 나의 잃어버린. 뭐뭐 하고 있는 아니죠? 걔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 도와줄래?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해, 다양하게. 나 도와줄래? 너나 도와줄래? 안 해도 되잖아, 굳이. 나 도와줄래?
find 찾는 걸. 뭘 찾아? 나 잃어버린 개를 찾는 걸 도와줄래? 그래서 해석은 여러분 단어만 알면 made 만들어진, lost 잃어버린 이런 거. 그런데 밑에 감정을 나타내는 건 또 달라요. 자, 감정을 나타내는 거는 진짜 얘는 ing랑 ed밖에 없어. pp가 없어. ing랑 ed밖에 없다. 그럼 감정이 뭐야? 첫 번째, interest. 아, 재밌다. 아, 지루하다. 와, 신나다. 이게 다 동사야. 거기다가 ed를 붙이면 사람입니다. 보세요. 저랑 같이 동그라미 하세요. ed를 붙이면 사람입니다. You are done there? Should I tell you? I'm recording. Huh? I'm recording. So,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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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 Is it Joshua coming there now? On Zoom? It says G-O. Is it George? Yes, take it down. Word test. Now you need to get ready for word test. Okay. And then 7 o'clock. Joshua, tell him to log into the Zoom. Okay. I'll tell him. All right. Alright. Okay, so 과거 분사는 뭐뭐의 감정을 느끼는 데서 사람입니다. 저랑 똑같이 하세요. ED는 사람한테 주세요. 볼래요? 로버트 사람이에요. 그럼 이거 먼저 할 거야. 로버트는 로버트의 이름. Got excited. 신났다. 사람은 ED야. 어디서? At the party. 파티에서. 사람은 ED 주세요. 제가 아까 말했던 거 interested, bored, excited. 사람의 감정. ED는 사람이야. 그러면 나머지는 ING야. 자, 사람이나 사물이 기분 또는 감정을 유발할 때 참 어렵죠? 그냥 사물에다가 동그라미 해. 주로 사람이나 동물은 ED 붙이고요. 나머지는 ING 붙여요. 그게 가장 쉬워. 가보자. 그럼 감정은 ED는 사람한테 주시고 ing는 그 아닌 나머지한테 주세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쉽더라고요. 쇼크, 충격. 쇼크드, 사람이야. 쇼킹은 뉴스, 소식. 어떤 그런 거. 쇼킹 뉴스라 그러죠. 자, 보자. 그럼 이번에 더 코미디 무비. 사람이 아니죠. ing 붙이세요. 이게 가장 쉽습니다. 코미디 영화는 뭐 코미디 무비 해석 못할 사람 없는 것 같고 코미디 영화는 really exciting 정말 신난다 재밌다 재밌다 신난다 재밌다 신난다 다 좋아요 여러분 알아서 하셔 이거 정답은 없어요 영어는 슬프다 이렇게만 안 적으면 돼 재밌다 신난다 뭐 다 좋습니다 코미디 영화는 really exciting 정말 재밌다 정말 신난다 알아서 해주시고 사람은 ED다. 감정만 그래요. 감정을 나타내는 거는 사람은 ED고 나머지는 ING 주세요. 그래서 interested 사람. 오, exciting. 사람이 아닌 나머지한테 주시고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본문에 나오면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 옆에 가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ING 아니면 PP 싸움이겠죠. Tiffany는 보았다. 뭘 봤어? 아이고, 자매. 잠을 어떻게 당하냐? 자고 있는이겠죠. 자, slept의 원래 형태, sleep입니다. 그럼 거기다 뭐 붙여줘요? ing를 붙이겠죠. 지금부터 쓰세요. sleeping bear. Number one, sleeping. Tiffany saw the sleeping bear at a zoo. Easy. Number two, the dog. 강아지는 짖음을 당해요? 짖음을 당해? barky가 짖던데? 자, 강아지는 뭐하고 있다? 짖고 있다? 러비에서. So the answer, bark. 에다가 ing barking. The cheese가 만들고 있니? 사람이냐? 지가 만들게? Cheese making? 이상하죠? 자, 만들어진. 아까도 나왔어. Made in France. 우리가 잘 쓰는 거. Made in China. 중국에서 만들었어. Mr. Lee. 사람 이름. Is reading a novel. 소설을 읽는데 그 소설은 무슨 소설이냐? 쓰고 있는? 야, 사람이냐고. 쓰여진. Write pp. Read. 얘는 진짜 알아야 돼. 우리가 PP 공부할 때 write, wrote, written은 꼭 알아야 돼. 3단 변화. 동사표. go, went, gone. 얘네들. write, wrote, written. 그걸 왜 외우겠어요? 이럴 때 써먹으려고 외우는 거지.
ride, road, ridden 할 때 얘네들 걔네가 다 PP야. 그래서 make, made, made 마찬가지고요. 하나 더. Look at the man. 저 남자를 봐. 저 남자를 봐. 무슨 남자? 오르고 있는. 올라오고 있는. 그러면 climb에다가 뭐 붙여요? ing 붙이죠. Climbing the mountain. 산을 오르고 있는. 자, 드디어 이거야. 예, John. 사람이야. 그런데 이 단어 뜻을 모르면 망하는 거야. 두렵게 하다라는 동사야. Fright는 두렵게 하다라는 동사야. 무슨 동사야? 감정 동사야. 아, 무서워. 그럼 감정 동사는 사람이면 뭐 붙여? ed 붙여. 끝. John 사람이에요. Was frightened. 아, 두려웠어. 왜 두려웠어? 호러 무비. 그 호러 영화 보고. 아, 공포 영화를 보고 굉장히 무서웠다. So the answer, frightened. 옆에 써주세요. Frightened은 두렵게 하다야. 사람의 감정이니까 ed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지만 이때는 이제 자 PP. 아, PP 많이 외워야 돼요. Go, went, gone 이런 것처럼 PP 많이 외워주세요. 잠깐만요. 한 친구가 지금 나가서 못 들어오고 있나 봐요. 그거면 수락해 드릴게요. 보안 풀고. Where am I? Okay, so 여기서 다시 한번. 그래서 slept를 뭘로 바꿔? Sleeping으로 바꾸고. Sleeping, slept는 sleeping. Bark, barking, 똑같습니다. 여기 못 들은 사람 있으니까 요거 하나만 더. Barking, making이 아니라 made, 만들어진. 다음, write 아니라 쓰여진. Written, 꼭 알아두고. Climb, climbing. Frightening, 당연히 frightened 그랬죠. 그리고 하나 힌트 더. 뒤에가 by 있어, 100%야. 야, by 더 뭐뭐뭐지? 수동태. 아, 100% PP예요. by가 있으면. 몸으로 인하여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는 PP 아니면 ED를 써주세요. 밑에 해석해보자. 자, 끊고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세요 라고 써있는데 이렇게 끊으면 돼. 에우. 이렇게 여기도 끊는 건데 이거 ED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 그냥 둬도 되는데. You find 동사까지 하는 거야 원래. 동사. Interesting train, cord, the bamboo. 자, interesting까지 그냥 완전히 끊어버리자 하나로. Because, 왜냐하면, 끊고. It is something, seen differently, different time and place는 하나로 가고요. 끊는 건 사실은 규칙은 없어요. 그런데 너무 길지만 않고 주어 동사로 끊는 게 대표적이지. Do you ever wonder? 궁금한 적 있니? 오늘 배우는데 나옵니다. 궁금한 적 있니? 그 다음, what children are eating? 무엇을? What이 무엇을? Children, 아이들이 are eating. 먹고 있는지. 뭘로? For lunch, 점심으로. So, first one, 궁금한 적 있니? 무엇을 아이들이 먹고 있는지 점심으로. 점심으로 뭘 먹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니? 이렇게. One of the most unexpected. 다음 시간에 시험 볼 거예요. 이거는요. Unexpected. 예상치 못하냐. 가장 most가 붙었어. 예상치 못한 도구 중 one of가 있습니다. 하나는 is는 이다. 따로 해석하지 마세요. 인간의 몸이다. 가장 예상치 못한 도구 중 하나는 인간의 몸이 도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예상치 못했네. 그래서 가장 예상치 못한 도구 중 하나는 인간의 몸이야. In Cambodia, 여러분 해석해 보세요. 캄보디아에서 안 해도 되긴 이렇게 해야 돼. You'll find, 너는 찾을 거다. Interesting train, 흥미로운 기차를. Called, 뭐라 불리는? Bamboo train, 대나무예요.
기차라 불리는. Okay, so 캄보디아에서 안 썼어요. 화살표만 하세요. 캄보디아에서 너는 찾을 거다. 흥미로운 기차, 대나무 기차라 불리는 흥미로운 기차를 찾을 거야. Oh, defining. 다음 시간에 나와요. 이것도 정의하는 것이야. Defining beauty. 아름다움을 정의하는 것은 요거 먼저. 아름다움을 정의하는 것은 interesting. 흥미롭다. 이것도 아까 말했던 interesting ing죠. 왜? 아름다움이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이면 it이야. Because, 왜냐하면 it is something. 그것은 해석할 때 이런 something이 제일 힘들어. 해석하지 마. 그것은 무언가다. 이상해. 그것은 해석하지 마. thing부터 해. differently. 다르게 보이니까. 왜냐하면 있으니까 까라고 났어요. 그것은 다르게 보이니까. 어디서? In different time. 다른 시간. 그리고 다른 장소마다. 시간과 장소마다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정의하는 것은 흥미롭대. 다시 한번 정의하면요. 뒤에 또 나오는 문장이에요. Defining beauty. 아름다움을 정의하는 것은 흥미로워. Because 왜냐하면 It is something seen differently. Something, 무언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것은 다르게 보이니까. 보이니까는. 그것은 다르게 보이니까. 어디서? 다른 시간과 장소마다 다르게 보이니까. 이렇게요. 자, 여기 위에서도 지금 단어를 좀 내줘야지. 오늘 단어가 뒤에 별로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아까 frighten 있었지? 그 위에는 없을까요? 그러네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갑시다. 조금 쉬운데 novel 1번 frighten 2번 그리고 요거 잘 봐. frighten은 내가 ed로 붙여서 할 거야. frightened 이렇게 외울 거야. 표시해. number 1 novel 소설 2번 frightened 두려운 다시 써 드릴게요. frighten에다 ed 붙여서 두려운으로 외우세요. frightened 두려운 by the horror movie. Okay, so first one is a novel. 두 번째는 frightened. 거기까지 단어 시험이니까 표시하시고요. 자, 그 다음 밑에 거 다음 장 펴보세요. 첫 번째 wonder 시험입니다. wonder, 궁금해하다. 궁금해하다. fresh, 신선한. provide, 제공하다. 제공하다 써주시고요. 단어 시험은 전체 거기서 소다만 뺄게요. 나랑 같이 와. 1번 wonder 궁금해하다. 2번 pick up. 3번 overweight. 4번 fresh. 5번 depend on 의존하다. 그 다음 provide 제공하다 aid까지요. 앞에 두 개 있었고요. 자 wonder 궁금해하다. pick up 춥다 수고하다도 좋고 overweight 가체 중 fresh 신선한. Depend on, 의존하다. Provide, 제공하다. Aid는 도움까지 시험이에요. 자, 거기까지 썼으면 위로 가볼까요? 자, let's go first one. 자, do you ever wonder? 아까 했던 문장이다. Do you ever wonder? 궁금한 적 있니? Do you ever wonder? 궁금한 적 있습니까? What? 무엇을? Children, 아이들이 are eating, 먹고 있는지 앞에서 현재 분사에서 나온 거야. 현재 분사. 현재 분사를 줄여서 현분이라고 하거든요. 너 궁금한 적 있어? 무엇을 children, 아이들이 are eating, 먹고 있는지 for lunch, 점심으로 across the world, 전 세계. 이거 아까 없었어요. 전 세계 아이들이 점심밥이 뭔 줄 알아? In America, 미국에서. 야, 우리 하기 쉽게 딱 이렇게 끊어놨네. 미국에서. 미국이 어디야? Where?
미국에서는 이렇게 한 번 더 해서 더 넘버 오브 시험이야 뭐뭐의 숫자. 나중에 더 넘버 오브와 어 넘버 오브의 차이점 나중에 또 얘기해요. 너의 숫자. 어 넘버 오브는 많다는 뜻이야. 근데 여기는 뭐뭐의 숫자야. Where? 이 미국이 어디냐면 the number of overweight 과체중 아이들의 숫자가 미국이에요. 과체중 애들이 늘어 줄어. 미국에 뚱뚱한 사람이 더 많어 적어. 많어 적어? 그럼 누가 많아야 누가 적어야? 둘 다 시험이야. 가자. Decrease, despair, increase, despair. 여기선 둘 다. 우리는 원형만 봅니다. Decrease, 줄다. Increase, 증가하다. 늘다라고 하면 좀 이상한 것 같아. 줄다. Decrease, 줄어드는 거야. Decrease가 누가 봐도 왠지 줄는 것 같지 않냐? Increase가 왠지 증가하다 같아요. Decrease, 좀 부정적으로 보이잖아. 자, 어디야 여기? Increase죠. 미국에서 The number of 숫자, overweight, 비만 학생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parents, 부모들은 are more interested in, are interested in. 얘도 마찬가지다. 우리 아까 봤잖아. interest, 관심 있다. 사람이야. 그러니까 얘기야. parents, 부모는 are more interested, 더 관심이 많아요. 어디에? school lunch, 학교 점심에. 언제보다? than before, 예전보다. They don't want, 부모님들은 원하지 않아. Their kids, 지네 애들이 to eat fast food. 어, 저는 패스트푸드 원치 않아요. Such as, 예를 들면, 이게 제일 쉬워. Such as, 예를 들면 1번 햄버거, 2번 칩, 감자칩, 소다, 음료수. 이런 것들을 원치 않아요. For lunch, 점심으로. 두 번째, Chinese school lunches. 중국 학교에서 점심은 학교로부터 provided 제공된다. 그런데 hardly가 뭐야? usually도 보자. 둘 다 보자. 옆에 있는데 뭐 거의 안 하다. 주로라고 할까? 대개보단 주로가 하지. 주로 한다. 뒤에 잘 봐야 돼. But, 그러나, 어떤 애들은 집에 가서 밥 먹어요. 뒤에가 중요해. But, 그런데 어떤 애들은 집에 가서 밥 먹어요? 그 말은 뭐야? 학교에서 웬만하면 주지만, usually죠. 주로 학교에서 점심을 줍니다. 우리나라처럼요. But, 그러나, some children, 어떤 애들은 집에 가서 밥 먹어요. 왜? 학교 밥 먹기 싫은가? In India, 인도에서는 a food service worker, 음식을 서비스 담당하는 worker, 일꾼, 이름은 다바왈라. 다바왈라는 사람이 brings food, 음식을 to school, 학교에 갖다 줘요. 도시락 배달하는 사람이야. 집에서 도시락을 택배로 아니고 이 사람한테 줘, 다바왈라한테. 그럼 이 사람이 학교에 갖다 줘요. The worker, 지금부터는 따발랄 얘기입니다. 인도에 있는 따바왈라들은 pick up fresh meal, 신선한 밀을 가져와요. meal 시험이에요. 식사. 지난번에 dish, 요리로 시험 봤었죠? 자, 여기서는 식사. 똑같은 말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할 때 그 식사야. 신선한 식사를 가져와. From, 어디에서? 학생의 집에서. 그리고 뭐 한다? Deliver. 배달하다. 그것들을 학교로 배달합니다. 그래서 deliver 단어 시험 옆에 셀은 너무 쉬워서 빼고 배달하다 그것들을 학교로 배달해요. 그러면 school lunches 이번엔 또 아프리카로 가 이럴 수가. School lunches in West Africa, 서아프리카에서는 depend on, 의존하다, foreign aid, foreign 시험입니다. 외국의 도움에 에이드는 도움이야. 외국의 도움의 손길을 받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외국 단체 이름은 the UN World Food Program 밑에 있죠.
이 국제 협력체가 provide 제공해 준다 meal 식사를 누구한테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UN에 있는 어떤 단체가 음식을 제공해 준다. 그럼 지금 비만 학생들이 넓어가고 자 런치 세계 각국의 점심에 대해서 봤네요. 첫 번째 일차자는 거 밑에는 풀었잖아 지금. Increase usually delivery였죠. 체크해 놓으시고요. 단어 시험도 있었고요. 미국의 부모님들 학교 음식 관심이 늘었어? 당연하지 앞에 나왔죠. 미국의 부모님들은 간편한 패스트푸드를 급식으로 선호한다. 햄버거 주세요. 맞아요? 아니죠. The answer one. 2번 끝. 여기까지예요. 밑에는 다 맞아. 중국 집에 가서 먹는 애도 있고 인도 음식 배달부 서아프리카 유엔의 직원을 지원을 가지고 급식을 합니다.